그럼 이제 5천 건의 이제 컨설팅을 봐주셨고, 그 실제로 이제 몇 명이나 이제 합격을 하신 거예요? 보통 한달 기준으로는 네. 한 30명 정도? 2, 30명 정도 합격을 계속 꾸준히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1년에 거의 3, 400명, 그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소서를 썼는데 10개 기업에 합격을 하셨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어떻게 그렇게 취업 합격률을 높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일단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자기를 소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냥 제안을 해야 돼요, 기업에. 제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네 회사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세일즈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가 다 접근을 해드리기 때문에 합격률이 더 높은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사실 거대 기업의 그 문제점들을 일단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알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뭐 언론에 기사화가 됐거나 표면화돼가지고 신입사원이 뭐 쉽사리 뭐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사실 요즘에 온라인 자료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신입사원이라도 구글링이나 네이버, 그러니까 원론적인 1차적인 신문기사 외로 그 안에 내재된 문제까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직무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온라인 마케팅 쪽을 내가 담당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의 SNS 채널을 내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채널을 분석했을 때내 시각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내가 가서 어떤 걸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거고 실제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말해주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NCS 자소서는 역량 자신의 본인 경험, 능력 기반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게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생이 뭐 5군데 정도, 뭐 많으면 10군데 정도 쓰면은 그걸 개별적으로 기업을 일일이 뭐 정말 디테일한 걸 조사해서 가능하겠지만 사실 뭐 대기업들의 특히 이제 취업 준비생이 선호할 만한 기업들은 하나같이 다 일단 거의 비슷한 식의 채용을 하고 있고 뭐 10군데, 5군데 쓰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30군데, 50군데 쓰지. 그걸 그렇죠. 어떻게 그걸 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냐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경험을 정리해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문항도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극복한 사례를 써라, 창의성을 발휘한 사례를 써라, 이런 거를 미리 내가 경험을 정리를 해둔 다음에, 기업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쓰면은 굉장히 빠르게 자소서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형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자유형 자기소개서는 뭐냐면은 자기소개서 기업에서 정해준 문항이 없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어떻게 구성하냐면 성장 과정, 성격 장단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만 수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를 지원하실 수 있게 30개, 50개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지원 동기 수정하는데 30분에서 뭐 많아봤자 50분, 1시간밖에 안 걸려가지고 충분히 빠르게 많은 기업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분석이 일단 되어야 되고, 그걸 다 정리해 놓고, 이제 뭐 특히 이제 공통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다 정리해 놓으면은, 이제 뭐 나머지는 뭐 글자 수에 따라서 그냥 좀 조율해서 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세 가지를 선행해야 되는데,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자기 분석입니다. 근데 자기 분석이랑 직무 분석은 미리 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미리 해놓고 나중에 기업 분석을 추후에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내 경험들을 다 정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글쓰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 글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템플릿을 좀 만든 게 SLT 글쓰기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로 두 갈씩으로 쓰는 거를 먼저, 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접속사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글을 다쓴 다음에 자기가 읽어보면 어느 부분이 어색한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어색한 부분만 수정해도 이런 표현적인 문장론적인 거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고, 마지막으로 단문으로 쓰는 게 좋아요. 단문, 단문이랑 주어, 동사 하나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을 말하는데,
기문 작가나 글잘 쓰는 기자들을 보면은 다 단문으로 쓰거든요. 그쵸, 그쵸. 왜 단문으로 쓰냐면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인사 담당자가 하루에 막 1,000개 되는 자소서를 보거든요. 네네. 그런 자소서를 읽으려면은 짧고 쉽게 읽힐 수 있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해가지고, 네, 요런 네 가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네. 이제 템플릿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네네. 템플릿은 SLT가 스토리 로직의 이제 약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같은 거시적인 틀, 전체적인 틀은 논리적으로 유지를 하고, 네. 이제 세부적인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해라, 요런 건데, 네. 논리적인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귀납적인 추론이랑 네. 연역적인 추론으로 나뉘는데, 네. 말이 어렵죠. 근데 사실 뭐 연역적인 추론은 거의 쓸 일이 없고 귀납적인 추론을 설명드리자면은 네네. 설명 들으면 쉬워요. 내가 한 주장을 사례로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네. 아, 뭐 내가 글을 잘 쓴다. 네. 이렇게 주장 이건 그냥 주장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타당하게 하려면은 내가 뭐 기사 쓰기 공모전에서 우승을 했다. 아. 내가 뭐 글쓰기 대회 가서 우승을 했다. 네. 글을 써가지고 뭐 공모전에 당선됐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로 논증을 하는 게 이제 귀납적인 사례라 추론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뭐뭐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주장을 두 가지로 찍고 그 다음에 근거를 이제 사례로 주장을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네. 스토리텔링 방식은 처음에는 상황을 제시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공모전에 참여한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아니면 내가 어느 회사 인턴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업무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 당시 저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했습니다 까지가 상황 설명이고요. 네. 모든 스토리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있지 않나요? 기승전결도 있고 영화를 네. 보시면 반드시 반전이 있어야죠. 반전도 있어야 되고요. 네, 네. 무조건 문제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으면은 평범하게 계속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고난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례에서 이제 상황을 제시했다면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해야 돼요. 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이걸 뭐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네. 뭐 갑자기 과장님이나 누가 어떠어떠한 거를 시켰다. 네. 갑자기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큰 문제점이 생기고 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이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무엇을 배웠다거나 아니면은 뭐뭐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말을 한다면은 그게 완벽한 한 해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틀은 제가 말씀드린 귀납적 추론 방식을 가져가되 네. 사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방식, 상황, 문제점, 해결책, 결과 순으로 네. 작성하시면은 합격률이 매우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저도 이제 뭐 친구들 좀 자소서 봐주면은 네네. 아니 뭐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요. 네네. 뭐 이런 뭐 문제점도 없고 어떤 상황도 없고 네네. 뭐 딱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을 만한 말 그대로 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직무 분석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온라인 마케팅이나 홍보나 뭐 네. 아무것도 전혀 연관이 없는데 네. 쓰면은 당연히 없죠. 경험이. 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네, 뭐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네. 내가 뭐래도 좀 능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직무 분석과 자기 분석을 선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친구분도 그렇고 이제 보통 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자기 소개서를 먼저 쓰기 시작해가지고 사례가 네.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책을 보니까 이제 스펙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네네. 되게 진짜 혹할 만한 얘기인데 네.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정말 그 이제 공채들이 다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취업, 그러니까 스펙이 없이 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다고 네. 말씀드리냐면은 네. 기업이 채용 조건이 정말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A 기업은 토익 점수로 네. 서류를 당락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엑셀로 필터링해서 토익 점수 네. 10% 상위 10% 네. 그 밑은 자른다. 네. 어떤 기업은 자소서만 100% 보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거를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 자유형 자기소개서랑 뭐 개인 경험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 개 지원을 하다 보면은 네. 분명히 그 안에서 자기소개서를 더 많이 보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합격이 가능하다. 확률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 네. 실제로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그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뭐 경험치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스펙 아, 대신. 그런 거는 많이 없었고요. 뭐, 제가 한분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영업직 분이셨는데, 영업직 분인데 이분이 특이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뭐 소소하게 영업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파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친구랑 뭐 게임기를 뭘 사고 싶은 게 있다. 용돈이 없어가지고 용돈을 벌려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실제로 상권 분석 다 해가지고 거리에서 B2C 영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익이 월에 100만 원 이상 창출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합한 사례여서 그 경험 위주로 써드렸고, 예, 그분은 그래서 영업 직무에 합격을 최종적으로 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단계라고 하는 이제 서류 전형이라고 했을 때, 뭐, 토익, 학점, 뭐, 어학연수 경험, 뭐, 자소서,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다양한 것 중에서 그 자소서만 이제 보는 기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표출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지원을 해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귀납적으로 좀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건가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아, 거죠. 경험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좀뭐 자소서를 중요하게 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이 스펙, 꼭 필요한 스펙은 거기 채용 조건에 써놓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고 아예 그것도 없고 자소서, 스펙도 부족한데 자소서 때문에 붙는 기업을 이제 어느 정도,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망하는 게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들은 사실 뭐 토익 점수 되게 높게 요구하고 또 이제 모두가 가고 싶어 하니까 지원자들의 그 스펙도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스펙이 아닌데도 뭔가 합격을 한 사례들이 있나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뭐 능력이 엄청나게 필요 없는 뭐 회계나 이런 건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홍보나 근데 영업 쪽은 생각보다 스펙이 많이 없어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고 해외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해외 영업 쪽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대기업은 인적성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서류 붙는다고 내가 스펙 없이 붙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면접도 여러 가지고 그쵸. 합숙 면접도 있고 그 대기업을 합격하려면은 진짜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관련된 경험을 꾸준히 쌓아온 사람만이 이제 웬만하면 최종 합격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물론 그 소수의 이제 스펙 없이 합격한 사례를 보고 아 나는 뭐 스펙 없이 저 사람도 합격했는데 나도 그러면 스펙 없이 합격할래?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요건, 토익이나 기본적인 자격증 이런 필터링 될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경험을 추가로 쌓아서 좋은 기업에 합격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이제 그 스펙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체감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펙은 한50% 정도? 50%? 그 나머지 50%는 자소서인가요? 아니면 딴 것도 있나요? 경험이죠. 경험. 그 경험을 자소서에 잘 녹이면은 얼마든지 스펙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경험을 그리고 또잘 녹이려면은 직무 분석, 원론적이지만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이 분명히 이뤄져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뭐 1년에 거의 30, 한 달에 30명씩 뭐 30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이제 합격생들 배출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기 뭐 이제 작가님한테 오는 그 이제 취준생 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실수는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실수 자주 저지르더라 이런 건 혹시 뭐 있을까요?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제가 너무 답답한 실수가 한 가지가 있는데, 문항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도전적인 경험을 써라 하면은 몇 가지를 써야 돼요? 글자 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험을 몇 개를 써야 될것 같아요? 하나를 쓰면 뭐 일단 되겠죠. 하나잖아요. 가장이면은 제일 가장 잘 발휘한 걸 하나를 써야 되는데, 꼭 욕심 때문에 두세 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항 이해도 부족이어가지고 탈락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으로 그거를 고쳐서 다시 보내드려 쓰면도 다시 그거를 저한테 수정해가지고 두세 개로 늘려서 저는 두세 개를 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장은
하나만 쓰셔야 된다. 아, 가장을 쓰라는 거는 가장 이제 큰 거를 이제 기업이 보겠다는 건데 네네네. 취업준비생적인 마음에서는 여러 개 아, 네, 여러 개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보여주고 그쵸, 싶으니까 그쵸, 그쵸.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문항 이해도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본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건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쭉 보시면서 딱 자소서를 딱 뭐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좀 컨설팅 해달라고. 네네. 그건 딱 보고서 아 이건 좀 합격이 하겠다 이런 느낌 오는 거는 여지없이 합격을 좀 하나요? 대부분. 아 네. 그래요? 그러면 그 합격률이 높은 자소서는 대체 무엇이 다른 거예요? 합격률 높은 자소서 네. 특징은요. 네. 일단 재료가 많아요. 재료가. 네. 그럼, 저한테 네. 문의를 주실 때 이미 그러니까 정량적인 스펙뿐만 아니라 아, 정성적인 네. 경험이 너무 그 직무에 일관화돼 있으면은 그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게 많이 다르죠. 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재료가 좋은 거네요. 네, 재료가 네. 좋은데 이제 그 재료를 어떻게 나열하냐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진짜 네. 재료가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게 진짜 어려운 거네요. 재료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고요. 네, 네 재료가 없는 사람은 이제 재료 내 안에 숨겨진 재료를 찾는 게 베스트죠.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아까 계속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소서 잘 쓰려면은 뭐 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해, 그 직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것들 하지만 뭐 우리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의 영업직, 뭐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직, 뭐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뭐 지금 이제 합쳐졌습니다만. 네, 네. 뭐 아직 그런 것들을 뭐 기업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네. 캐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캐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기업 분석 보고서를 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는 네. 2020년도 주요 사업 현황, 2021년도 주요 사업 현황, 네. 기업 SWOT 분석, 네. 네. 이런 주요 이슈 이런 게 다 담겨져 있고요. SWOT 분석을 보고 위크랑 오퍼튜니티 그 뭐 위협 부분을 보고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위협이나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아...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금방 할 수 있고요. 구글링 좀만 해봐도 뉴스에 보면 그 기업의 현재 트렌드 이 기업이 ESG 경영을 중요시하는지 최근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네네. 그럼 이제 많은 요즘에 사실 MZ 세대들 특히 이제 뭐 취업도 힘들지만 퇴사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애초에 사실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나에게 맞는 기업을 좀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자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현직자들이 장단점을 다 써놔서 네. 일단 이것도 내 분석을 해야죠. 네. 내가 어느 가치를 제일 중요시하는지 네. 워라벨인지 네. 전문성인지 네. 연봉인지 하나를 다 가칠 수는 없으니까 네. 하나를 선정을 해놓고 네. 기업을 분석을 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단점에 난 워라벨이 제일 중요한 가치관인데 단점에 워라벨이 무너졌어.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기업에 지원을 하고 일단 무작위 지원을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퇴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잡플래닛을 보고 필터링 기준이 네. 일단 2.5점 이하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2.5점? 네. 네. 2.5점도 네. 낮은 건데 네. 2.5점 이하는 안 가는 네.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약점을 봤을 때 네. 내가 과연 이 약점을 견뎌낼 수 있는지 네. 그거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구글의 뉴스 검색을 해봤을 때 네. 기업 관련된 기사가 3개 이상 안 나오면 그 기업도 지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기업 관련된 뉴스가 3개 이상 안 나온다는 거는 검색했을 때 뭐 기사가 아예 없는 건가요? 네, 뉴스란에 아, 약간 작은 회사들은 아예 안 나올 수 있는 네. 경우가 있나 보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네. 사실 그거는 홍보의 진짜 기본 중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돈도 많이 안 되고 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첫 번째로 그 정도 작은 투자의 자금도 없다. 아니면은 두 번째 그 정도의 전문성도 없다. 그 정도의 전문성이 없다면은 내가 마케팅으로 갔지만 영업이랑 해외 영업 다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맞는 게 있다면은 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를 스킵하고 그냥 무작위로 귀사라는 표현으로 무작위 지원을 하고 그쵸. 그런 데를 받아주는 기업을 가기 때문에 퇴사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이게 아니 날 안 뽑아주니까 어쨌건 어디는 먹고 살아야 돼 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사실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돈을 네. 계속 그래가지고, 뭐 내가 지금 당장 돈안 벌면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보통 잘 준비하면 3달 안에 합격은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 3달을 못 견딜 정도로 경제적으로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90% 이상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취업을 하는 것보다 방향성을 중요시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처음 기업 잘못 들어가면은 그 기업에서 1, 2년 경력을 쌓으려면 1, 2년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경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진짜 정신적, 시간적 낭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그럼 작가님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준비생이 컨설팅 의뢰했다 하면은 나한테 맞는 기업 찾아주시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그 취업 준비생이 그냥 저 이러이러한 가고 싶어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건가요? 제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컨설팅 서비스는 제가 그것까지 같이 도와드려요. 아, 맞는 이런 기업까지? 그 표를 드리고 있거든요. 기업 조사표를 드려서 그두 가지 조건 말씀드린 거를 충족시키는 거를 정리를 하게끔 시키고 제가 찾아주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이제 또두 번째로 자소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분인데 농협 회계팀에 지원하는데 지원 동기가 어머니랑 아버지가 농촌에 사셔서 말이 안 되잖아요. 회계 쪽도 경험이 전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작업을 아예 받질 않거나 아니면은 경험 살펴봤는데 이쪽 직무가 더 괜찮은 것 같다. 이쪽 직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해가지고 직무를 바꿔서 잘된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좀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아니었는데 작가님 엄청 고생해가지고 합격시켜가지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취업 준비생이 있나요? 네, 한 분이 있었는데, 요 취업 컨설팅 그 과정부터 받으신 분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그러니까 스펙도 좋았어요. 서울권 좀 상위권 여대에 나오셨고, 일본어 할줄 알고, 영어도 할줄 알고, 영어 관리 관련해서 컴퓨터 전산 자격증도 있고, 커말 자격증도 있는데, 지금 다니는 기업이 스타트업 중소기업이었어요. 연봉이 5년 차인데, 2000 초반대. 아, 진짜요? 네. 오, 네.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듯이, 뭐, 속도에 좀더 집착을 해서 빨리 취업을 해서 이게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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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엔 거기서 5년 차인데,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5년 만에. 같다. 네, 5년인데 2000 초반이고, 내 주변 친구들 보면은 최소 4천 넘게 다 받고 그쵸, 있는데, 그쵸. 스펙이 낮은 것도 아닌데, 토익도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800 넘었던 것 같은데, 일본어 자격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직무 분석부터 자기 분석, 자소서 작성까지 다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 아예 퇴사를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네, 그러니까 합격도 하기 전에 퇴사부터 시켰군요. 네네네. 너무 견디기 힘들어 하셔가지고 자소서 쓸 시간도 없고 해서 그 모아둔 돈이 또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시키고 이제 두달 동안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숨겨진 경험 같은 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몸이 희귀병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걸 극복하고 서울권 대학교 간거 이런 거에 성장 과정에 다 녹여내고 해가지고 결국에 두달반 만에 똑같은 스펙이었는데 연봉 거의 두배 가까이 올려가지고 네 합격하신 신입으로 합격하신 거야? 아니면 경력으로 네. 경력직으로? 그럼 그분이 결국 문제였던 건 뭐였던 거예요? 그분이 문제였던 거는 전략이죠. 전략?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급함 때문에 직무나 내 분석, 기업 분석 없이 묻지마 지원을 막 했네. 묻지마 지원을 그때 했으니까 그냥 뽑아준 데 갔군요. 꼬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쓰는 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가장 많이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 쓰는 거. 네. 왜냐하면은 뭐 내가 사실 뭐 그냥 학교 다니다가 지금 취업할 때 해서 원서 쓰는 건데 내가 마치 그 기업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제 써야 되는 게 지원 동기 같은 느낌 들거든요. 네.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지 좀그 인사 담당자님 좀 뽑고 싶은 건가요? 제가 지원 동기 30분 만에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템플릿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제가 기업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은 뭐 전문성입니다.
네. 뭐 창의력입니다. 네. 뭐 도전 정신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네. 쓰고 그리고 그 이유를 써요. 만약에 전문성이라면은 시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이러이러한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업계에서 지원합니다. 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귀납이요. 이제 그 다음에 구글 막 찾아가지고 네. 캐치랑 네. 관련된 사례를 밑에 그 기업에 관련된 걸로 네, 같이 된 그 가치관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는 네. 뭐뭐뭐뭐입니다. 그 밑에다가 쓰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러이러한 행보에 동참해서 내가 지닌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다. 이렇게 네. 1문단을 끝내고 2문단은 이제 그 전문성, 내가 가진 전문성에 대해서 이론적인 역량, 실무 네. 역량 두 가지를 구별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서 내가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쓰면은 네. 엄청나게 합격률 높은 지원 동기 쓸 수 있어요 쉽게.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 내가 어떤 걸 추구할지 그 할 때도 그 기업 인재상을 좀 봐야겠네요. 저는 안 보고 써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인재상을 봐버리면은 네. 사실 저도 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 인재상이 뭔가 엄청 거창한 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네. 보여지기 식으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도.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계열사가 또 많아가지고 네. 그 인재상을 네. 그 안에서 추가 실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고요. 네. 그래가지고 인재상을 과하게 끼워 맞출 필요는 없고 참고 정도만 하면 좋고 네. 그리고 또 인재상에 맞추면 안 좋은 게 네. 그러면은 일원화된 자소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지원자, B라는 C라는 지원자가 다 똑같은 네. 그 인재상에 맞춰서 쓰면은 네. 나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뽑히는 자기소개서 서류 과정인데 네. 나만의 차별성이 없이 그냥 일반화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합격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아, 그 극단적인 사례로 그냥 네. 뭐 도전적인 뭐 인재를 원한다고 써놓은 기업이 있다 할게요. 네네. 네. 여기에 이제 지원 동기에다가 아,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 네네. 이렇게 해도 뭐 쓰기 나름에 따라서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사실 나는 안정적인 환경을 걸 좋아한다는 거 워딩 자체가 네. 탈락을 일으키는 그거여가지고 네. 일단 만약에 기업이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 네. 기업 그 문항에 녹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기업 중에서 지원 뭐 이렇게 도전 정신을 중요시한다 그런 문항이 있어요. 네. 내가 아, 살면서 도전했던 사례를 네. 쓰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네. 이거를 언급을 안 해도 돼요. 아... 네, 기업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아,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자신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따로 항목을 배치해서 물어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 쪽에서는 굳이 뭐 인재상에 있는 걸 쓰지 않아도 내가 뭐 진짜 추구하고 있는 거를 솔직하게 써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솔직하기보다는 네. 네. 그렇게 좀 문맥을 한 가지 요인을 뽑아가지고 네. 네. 기업을 나열하고 그 네. 뒤에는 이제 감정적이기보다는 네. 내가 왜 적합한지 직무 전문성과 관련해가지고 나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내가 지금 자소서 막 지원하고 있는 와중에도 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자소서를 뭐 처음부터 뜯어보고 다시 쓰기엔 시간이 좀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만 고쳐도 좀 확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두 가지식으로만 써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네네. 그리고 단문으로만 고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글쓰기 수업을 안 배워서 한 문장을 이제 세 줄로 막 쓰고 그렇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 절대 안 읽으니까 단문이랑 두 가지식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이라는 말 들어갔으면 무조건 그 한 가지를 써라. 네. 만약에 가장이 아니고 뭐 도전했던 사례를 쓰시오. 이렇게만 나올 수 있잖아요. 가장이라는 말 들어지지 않고.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도전했던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여러 개 뭐 세 개, 다섯 개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사례에서는 인물 그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행동을 위주로 쓰는 게 한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500자든 700자든 1000자든 그냥 하나의 사례를 정말 구체적으로 쓰는 게 10개의 사례, 5개의 사례 그 개수를 늘린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개, 3개 쓰시는 분들은 뭐
왜 쓰는 걸까요, 그렇게? 몰라서 그런 걸까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 봤을 때는 욕심내지 말고 하나를 선택했다. 근데 여러 개 사례를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건 언제냐면 네. 성장 과정 쓸 때. 아, 성장 과정 쓸 때. 성장 과정은 하나만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은 과정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학창 시절, 대학생 네. 시절, 사회생활로 구별을 해가지고 네. 좀 두 개 정도 사례를 쓰는 게 좋아요. 허접한 자기소개서와 정말 그 전문가의 성격이 닿은 자기소개서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디서 좀 그 두드러지게 좀 보이는 걸까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문장 표현 반식, 네. 단문으로 고쳐주는 거, 네. 그리고 뭐 접속사 없이 네. 두 가지식으로 작성해드리고, 네. 네. 그리고 뭐 문항에 맞는 답변, 네. 뭐 읽기 쉽게 가독성 높게 입말로 작성해드리는 그런 표현적인 게 첫 번째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자소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소재를 매력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는 게 정말 다르죠. 같은 소재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네.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서 다 매력도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런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게 그러면은 뭐 같은 뭐 해외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해외 봉사활동과 국내 봉사활동. 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외가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소개서에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내냐 해외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국내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봉사 네. 같은 경우는 국내 해외는 큰 차이가 없고요. 네. 근데 다만 인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맞는 인턴, 그러니까 네. 기아차 지원하는데 기아 인턴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경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뭐 봉사 정도는 해외든 국내든 그런 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네. 이제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인턴을 했어도 이거를 도전 정신을 강화해서 쓸 수가 있고 네. 이거를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초점을 줘서 네. 쓸 수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주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취업 준비생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거 뭐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100% 자소서 대필 가능한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능은 한데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왜냐면은 첫 번째로 불법이고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네. 대필을 100% 대필은 불법이고 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자소서를 잘 써드려도 네네네. 면접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 경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그쵸, 해줘요? 그쵸. 네. 지금 이렇게 인터뷰해도 저한테 이렇게 심층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경험을 하고 제가 직접 계속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쵸, 거지 그쵸.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쵸, 일반적인 얘기만 할 테니까 네, 네. 일반적이고 짜짓기의 네. 내용만 할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100% 대필은 권하지도 않고 네.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LT 자기소개서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네. 거랑 같이 예,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네. 세 번째로 기업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특히 지원 동기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네. 답변드린 걸로 네,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네. 네. 그 서비스에 임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요.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자소서 보통 시작하기 전에 가이드를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네. 제가 대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대신에 초안이 없으면은 가이드를 써줘요. 문항마다. 이렇게 쓰세요라고. 네. 네. 그 상황, 문제, 해결책, 결과 이런 순서도 다 정해주고 예시랑 같이 보내주면은 네. 그거를 10분 만에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네네. 그거를 뭐 이틀 넘게 막 고민해가지고 상세하게 네.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죠. 이분이 어떤 자세로 취업에 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초안을 보내주는 것, 그런 자세?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대부분 뭐 불확, 당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10분 만에 보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니, 이틀 만에 보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막 일주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네네. 이틀 뒤에 보내주는 사람이 훨씬 좋죠. 왜냐면 10분 만에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은
이제 면접을 이제 보잖아요. 네네. 면접도 이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서만 하시나요? 면접도 같이 봐드리고 있고요.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 네네네. 네. 저도 제가 기업 지원 당시 경쟁률이 1900대 5였는데 네. 그거를 이제 뚫고 최종 네. 합격까지 할 수 있었던 네. 면접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비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건데 네네. 일단 면접에서 아 이건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일단 면접에서 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막 네. 배운 표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저는 불같은 남자입니다. 뭐 면접 막 싸구려 면접 강의 들으면은 네. 진짜 저도 면접을 봐보면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지양을 하셔야죠. 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가지씩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구구절절하게 막 엄청 길게 설명해서 말이 딴 데로 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거는 두 가지식으로 딱딱딱 찍고 넘어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에서 가장 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만약 여기서 떨어질 거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다른 기업 갈 거냐? 네. 혹은 뭐 반대 질문도 있겠죠? 뭐 경쟁사 뭐 예를 들어서 LG에 갔는데 삼성에 합격한 삼성으로 갈 거냐? 네네. 이런 질문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이런 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얼굴에 철판 깔고 네. 안 간다고 해야 되고 네. 떨어지면 다시 지원한다고 해야 돼요. 아 여기 기업을? 네. 너무 근데 이게 네네. 뻔히 거짓말처럼 보이는 답변일 수 있잖아요. 뻔히 인간이 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본 친구 보고 너 잘생겨졌다 그러면 실제로 네. 안 잘생겨졌어도 네.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단 말이죠. 네네. 이것처럼 기업에서도 선의의 그게 거짓말인지 알고 있음에도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네.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좋게 봐주지는 않는다. 네. 그 면접을 볼 때도 이제 뭐 저도 이제 들은 바로는 네네. 이제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면접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때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네네. 대기실부터 이미 그 기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네.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평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이게 맞습니까, 일단? 근데 그게 기업마다 케바케어가지고 케바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다. 당연하죠. 맞죠. 네. 그러면은 그런 이제 행동들 네. 예를 들어서 아 이런 행동을 하면은 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반대로 네. 아 이렇게 뭐 면접 대기실이나 뭐 면접장 안에서 네. 이런 행동을 하면 떨어집니다. 뭐 이런 행동들이 있나요? 튀는 행동만 안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막 엄청 크게 잡담을 하거나 엄청 크게 통화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들어갔을 때 인사 담당자 보고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고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들어가가지고 뭐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영상을 보고 있는다든지 네, 네. 그런 것만 안 하시면은 네. 네, 웬만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만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진 않아요. 아, 그 면접 대기실에서 그 되게 오래 기다리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진짜 뭐 9시에 가는데 뭐 11시 반에 면접에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대기할 때 뭐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과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네. 네, 영화를 조금 소리를 키고 보는 아, 분들도 있고 실제로 네.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그래요라는 말이 더울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동만 안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대기실 밖의 모습보다는 이제 대기실 안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면은 네. 합격할 수 있어요. 어... 뭐 실례로 제가 네. 처음에 합격했던 기업이 네. 그 1900대 5 거기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제가 그 당시 25살 1학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1학기였는데 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 대표님 면접 때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네. 네. 대기실에서도 네. 그분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네. 긴장되니까 엄청 떠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합격했는데 네. 그것처럼 이렇게 막 너무 그 외적인 거 세세한 거를 다 신경 쓰려고 하기보다는 네. 기본적인 거는 지키되 이제 면접 안에서 나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각하시기에 면접 시에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면접 대답하기 어려운 거는 네. 사실 진짜 조잡한 IQ 문제, 지능 테스트. 아,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네. 전봇대 개수가 몇 개인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거를 짜증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 거는 사실 뭐 과정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그거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 네이버에 찾아보기도 좀 그렇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시켜주세요? 그런 거는 대비를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가 스타트업이나 굉장히 약간 작은 기업일 확률이 높거든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경험이랑 직무 역량을 물어보지 조잡한 IQ 테스트 안 물어봐요. 요즘에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도 뭐 채용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뭐 4대 그룹에서는 뭐 공채를 뽑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취업 시장을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취업 시장을 저는 오히려 좀 좋아졌다고 생각한 게 옛날에는 상하반기만 이렇게 뽑았는데 요즘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채용으로 고르게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그 준비만 잘 해놓으면은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기업에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대기업만 사실 선호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대기업 말고도 이거는 실제 제가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지난주 사례인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살인데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하셨다가 거기서 창업 멤버에서 나와서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셔서 전략 쪽에 연봉 4,200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도 이렇게 연봉 4천 넘게 대우에 맞게 이렇게 주는 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근 채용 시장이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고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요즘에 기회를 내가 능력만 있으면 오히려 기회를 살리기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생각 가장 어려운 그 뭐 서류든 이제 면접이든 희망연봉. 희망연봉 물어보는 곳이 있잖아요. 뭐 그 기사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대체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 희망연봉은 보통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전에 직전 연봉 얼마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표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얼마나 좀 현실성이 있나. 요런 거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써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쉬워요. 자플래닛과는 직급의 평균 연봉 나와 있거든요. 그 기업에? 그럼 그 평균 연봉 선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내 지금 연봉에서 10, 20% 높여가지고 쓰시면은 그럼 이제 무리가 없다. 그 어차피 희망 연봉 쓴다고 희망돼서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 번째로 자소서 먼저 쓰지 말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기 분석, 직무 분석 먼저 한 다음에 진짜 원하는 기업까지, 기업 분석까지 한 다음에 자소서를 쓰시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합격률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좀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직 연락을 많이 받는데 이직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는데 그분들 보시면은 진짜 시간비용, 정신적인 에너지 낭비 정말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더 중요시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제일 또 해주고 싶은 말인데 멘탈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업마다 채용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기업에서 토익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떨어졌다고 해서 내 경험이 많이 안 좋거나 내 스펙이 안 좋아서가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여러 개 기업에 효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같은 스펙이어도 좋은 기업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그 속도보다 이제 방향이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를 만약에 내가 뭐 30대 뭐 예를 들어서 중반 정도 됐다. 34, 35 그건 이미 방향성이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왜냐면 34살 때까지 취업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신다는 거는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력이 있으시면은 새로운 분야로 무작정 도전을 하기보다는 네. 자기 그 지금까지 쌓은 경력 쌓은 분야에서 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네, 이직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마케팅 저도 뭐 여러 가지 직무를 해봤지만 네. 개인적으로 뭐 온라인 마케팅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홍보팀도 네, 그렇죠. 그렇고 또 멀리서 보면은 그들이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막상 본인이 그 직무가 되면은 그런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이상적인 그 직무상이 네. 현실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질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현실적으로 35살까지 경력을 5년, 7년 내가 그 분야에 쌓아왔으면은 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좋은 조건, 네. 내 기업을 찾아서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알겠습니다.